마치 우리가 몇 년 전부터 노 메이크업 한 것 같은 그런 거예요. 똑같은 빨강을 써도 똑같은 뭐 오렌지를 써도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하이라이트 하면 뭐 광 많이 나고 굉장히 에너제틱해 보이고 그리고 아주 프레쉬해 보인다. SNS나 이런 데 보면 우리가 필터 효과 있죠. 네 가지의 빛 트렌드를 뽑아봤어요. 그게 뭐냐면은 그렇게 현실적인 것을 가상이나 증강을 하는 것도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뷰티도 되게 신기하게 마찬가지로 뭐냐면은 근데 그러기 위해서 그 현실에 맞는 되게 내가 전문가로서 터치가 있는 게 아니야. 내가 스스로 내 스타일을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. 그래서 봐야 되는 시선은 뭐냐면 민낯임에도 불구하고 예뻐지는 거 솔직히 말이 조금 안 되죠. 그쵸?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여성이 가지고 있는 되게 섬세한 포인트 있잖아요. 이 정도의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현실적인 것의 민낯이에요. 그것을 VR이나 AR이나 뭐에 봤을 때 민낯처럼 보이는 거죠. 그것도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할게요.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아직까지 너무 좋아요. 미국은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심플한 메이크업 아직 없어요. 아직까지도 컨투어링 많이 하고 아직 이렇게 라이너 뭐 스모키 다 해요. 어떻게 할까요?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. 근데 그 모든 컬러들이 되게 자유로워졌다는 얘기를 보면 굉장히 개성적이에요. 사실은 우리가 디지털로 우리가 보고 있죠. 디지털에서 만든 영상들 보셨죠? 여러분들 알고 있는데 진짜 다크서클을 이렇게 커버하시면 안 돼요. 완전 안 돼요. 아시겠죠? 이렇게 봤을 때, 정면에서 봤을 때 확연히 차이가 있죠. 요 정도예요. 근데 얘를 다 바르고 나면 얘 지금 뭐 메이크업 한 것 같지 않아요. 조금 톤만 좀 보정해주는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. 그리고 약간 이마가 좀 붉은 편이네요. 그렇죠? 이게 뭐냐면 펜 하이라이터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제품이에요. 여러분 이거 아세요? 응? 이거 사용해 메이크업에 있어서 엄청 중요해요. 이건 또 다른 색이에요. 노란색. 약간 베이지. 여기가 빨가면은 진짜 웃기겠죠? 넌 하루 종일 코만 풀었니? 막 이러면서. 여기가 빨가면 안 돼요. 저한테. 안 나오나? 아, 되게 예뻐. 이거 안 나오나요? 얘를 마지막에 바르겠죠? 마지막에도 다른 것도 바르긴 할 건데 왜 그랬을까요? 여러분 생각 혹시 해보시는 사람 있어요? 만들고 지금은 헤어를 그림자 위에 싣는 과정이에요. 거의 우리가 샤도우를 바르고 거기다 글리터를 바르고 거기다 뭘 바르죠? 그럼 되게 인공적이게 돼요. 그래서 이 텍스처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때 텍스처를 굉장히 많이 연구하셔야 돼요. 소프트 브라운이 약간 따뜻한 브라운이에요. 반만 더 빨라주세요. 아까 메이크업 트렌드에서 얘기한 테크닉 중에 하나 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테크닉 중에 하나예요.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피처 최대한 활용을 할 거고요. 그냥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저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?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나요?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. 자 그리고 눈을 뜨시고 살짝 밑에도 언더도 왔다 가야 이런